보는데. 됐네요. 오케이. 알아차릴 겁니다. 됐. 접속사 됐. It resembles a dense city. 그 담는다는 거를. Dense city니까 굉장히 인구가 빽빽한 도시를 담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담는다의 주어는요. Computer chip이 되겠고, computer chip이 도시를 담는다는 건 사실 상징적인 걸 의미하는데 아직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했겠지만. Okay. Resembles라는 건 주의해야 되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얘는 삼형식 동사니까 다들 알 겁니다.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가진단을 좀 해보세요. 약간 모르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Resembles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막 resembles 뒤에 어떤 막 with를 쓴다든가 to를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삼형식 동사는 to, with가 금지돼요. 한국어로 하면은 담다여서 뭔가 뭐뭐와 담다 하면은 with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resemble이 명사 resemblance가 됐을 때는 she and her sister have resemblance to each other 이런 식으로 resemblance 다음에 preposition으로 전치사로 to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with는 아예 안 써요. similarity 거기 뒤에 with 안 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삼형식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in miniature 미니어처 속에 있는 아마도 symbolizing our move toward symbolize 하면은 상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동을 이제 뭐를 향한 이동이냐 toward은 ever more compact 훨씬 더 컴팩트한 컴팩트도 역시 빽빽한 뭐 비좁은 밀집된 지금껏 every라는 게 이제 지금껏 쭉 이런 거니까 지금껏 그 어떤 것보다도 빽빽한 지금껏 그 어떤 것보다도 할게요 지금껏 그 어떤 것보다도 빽빽한 그리고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그런 세상으로의 움직임을 상징하며 닮아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내가 컴퓨터 칩을 의미한 이유는 컴퓨터 칩을 언급한 이유는 컴퓨터 칩이라는 거는 소통의 도구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소통하는 그 컴퓨터 칩 안에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닮아있다. 통신과 세상이 닮아있다. 이런 약간 무리수를 좀 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유를 왜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궁금한 사람은 오늘 자기 컴퓨터 뜯어가지고 컴퓨터 칩을 한번 봐보셔도 되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뭐 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that이 나와있고 microchips부터 이렇게 절이 나오죠 S' increasing in power이니까 in power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일형식 되겠구나 이거니까 that은 관계 부사가 됩니다. 관계 부사 that은 같은 표현이 있죠. In which how 생각하시면 안 돼요. how in which밖에 없어요. How는 way하고 결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way는 부사적인 표현인데 how도 부사적인 표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명사적인 표현으로 취급을 해줘야 돼서 in which나 that만 쓸 수가 있고 how는 안 돼요. 뭐 how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또 뭐 다른 방식인데 뭐 이유의 관계부사, 장소의 관계부사 그런 거 써도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증가하고 있어요. In power, 힘에 있어서 영향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공함으로써 by providing more communication pathways 통신의 경로를 pathway는 경로, 통로 제공을 함으로써 힘을 얻고 있어요. 영향력을 얻고 있어요. 마이크로칩이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we are seeing the power of direct people to people communication
are saying이 동사가 되고 힘, 뭐 위력을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Direct, 왜 이래? People하고 two people 사이에 이거 하이픈 있어요. 아, 또 시작이네. People, hyphen, two, hyphen, people 이렇게 바꾸시고 밑에다 이렇게 찍으세요. 아, 불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직접적인 그런 통신의 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and 뭐 또한 인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병렬이 되고 여기다 뒤에다 절이 아니니까 병렬이라고 볼수 있겠죠. Collapse the tradition of bureaucratic hierarchies. Collapse 붕괴 우리가 다른 말로 break up인가 breakdown인가 breakdown 붙어 있어야 돼요. 붕괴가 breakdown. 뭐의 붕괴냐? Tradi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오래된 그런 거. Bureaucratic이라는 거는 관료제의라는 뜻입니다. 전통 관료 사회에 있죠. 막 신분제 있는 거. 왕, 귀족, 평민, 중산층, bourgeois가 먼저고, 그다음 뭐 평민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거. 그런 얘는 이제 계층제, 계층 위계, hierarchy 위계. 위계의 붕괴를 역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관료제의 위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잖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인도가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걸 못 버려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인도에는 이제 브라만이라는 가장 높은 그런 스테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스테르 가장 하이 스테르스하고 이제 그거 있죠. 수드라라는 천민은 소통 자체를 못해요. 브라만은 수드라한테 뭘할수 있는데 수드라는 브라만한테 연락도 못하고 말도 막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건 바로 통신 기술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달라이 라마가 트위터를 통해서 막 교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실 달라이 라마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트위터라는 소통 도구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bureaucratic hierarchy를 무시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 볼수 있겠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아니지만 말이 어려울까 봐 예시를 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줘요. freeze라는 거는 자유롭게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뭐 하게 하냐? OOC가 되는 O형식 동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In far more. 훨씬 더. 훨씬이 나왔으니까 far이 more 비교급 강조해주고 있는 비교급 강조부사구나. 따라서 emulsify way의 6개 중에 하나 속하는 거구나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far은 이거 굳이 언급해야 되나? 그냥 very 안됨 이렇게 할게요. 근데 너무 그거 하지. 너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약간 실례 같아. 너무 잘 아는데 약간 내가 무시하는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very 안 됨.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더 more profound. 심오한. 심오한 거는 영향력이 깊이까지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심오한. ways. 방식들로 가능하게 해줘요. 더 어드밴스된 방식이라고 해도 좋고 이제 말이 어려워서 설명을 해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A century ago, 100년 전에 Few people traveled outside their own country. Traveled가 일형식 동사가 돼요. 바깥을 자신의 나라, 국경, boundary, national boundary 바깥을 travel 하지는 않았습니다. Few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의 아무도 이렇게 해서야 돼요. 거의 아무도.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혹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거의. 그냥 거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정형으로 하셔야 되겠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Today, 오늘날에는 some kids, 어떤 아이들은 have more friends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대시 약간 정체불명이에요. 앞에 world가 있어서
관계 부사일 것 같기도 하고 관계 대명사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접속사일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지만 뒤에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They've met. 바이아가 전치사로 뭐뭐뭐를 통해이기 때문에 전미형구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 앞에서 찾아야 돼요. They've have met이니까 3형식 동사. 비었네. 비었구나. 일단 관계부사는 아니네. 관계부사는 명사빈칸 연계 채워주니까. 못 채워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관대인데 목적어 자리에 비었구나. 따라서 목관이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는 거니까 around the world는 그게 수식어의 가치고 대시 가리키는 건 결과적으로 너네 friends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ore friends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more friends니까 이렇게 한번 묶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좀 복잡하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더 많다. 실제로 있는 친구들을 보다겠죠. then 뭐뭐보다 then은 여기 앞에 more 있으니까 예하고 짝인 겁니다. 이렇게 길어서 이게 아마 그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나오면 두 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잘 찾아야 돼요. more 있어서 then이라는 거 as가 아니고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지는 거죠. 여기서 have가 있으니까 두가 여기 있다. have하고 짝이 맞습니다. In their local neighborhoods, 그들의 지역의 동네에서, 지역 동네, 자신의 동네, 그리고 and schools, 학교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spatially confined, 지역 그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보다 인터넷에서 더 많이 만납니다. That's because 하면 당연히 because versus why 이거 물어보는 걸 테고. 뒤에가 원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because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뒤에가 결과가 나온다면 비원 와결에 의해서 y가 될 테니까. 이유는요. 자,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고 결과 뒤에 원인 그들이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They have grown up with technologies 기술을 가지고 뭐에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간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inter이 들어가는 걸 많이 쓸 수 있는데요. interpersonal, 대인 간의 mutual, 이것도 대인 간이고 reciprocal, 이것도 상호간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그런데 bidirectional 얘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학년이니까. bidirectional. 양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양방향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direction, 방향. 방향의 by 두 개. 이거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interpersonal, mutual, reciprocal, bidirectional. 네 가지 써주시고. 우리가 imagined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여기 너 숨었네 요놈 숨어 있네 요 목관이 발칙하게 숨어 있었어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사 속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unprecedented다 그게 뭐지 전례 없는 이거는 이제 예전엔 없었어요. 근데 약간 여러분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막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는 아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만 공감이 좀 되지. 막 모르는 사람하고 SNS에서 팔로우하고 하면은 이제 알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냥 그거예요. 통신 기술 덕분에 우리가 그 국경 넘어서까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주제 제목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복습을 할때 주제 제목만 보고 내용이 떠올라야 진정하게 자신이 공부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누락시켰거나 설명이 약간 불충분한 부분 있나요? 없으면은 다음입니다. 테스트 14. 이거는 제목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제로 쓰면 약간 또 그거예요. The effect of observing others on our ability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의문사 쓰였고 남들을 관찰하는 것. 남들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게 해주는가? enable이라는 오형식 동사 있고 o 있고 OC 자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to 이하가 동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o 원래 이제 to do 이거였는데 to do 다음에 또 목적어가 또 빠져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할수 있고 남들을 관찰을 해라 그런 걸 우리는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죠 looking around 하는 거 약간 나만의 시야가 아닌 남들을 둘러보는 걸 해야 된다 첫 번째 문장.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and Tel Aviv University. 뉴욕 대학교와 텔아비브 대학교의 연구. 여기서 이제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그런 행정적인 수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두 국가 간에 또 이스라엘하고 그거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지. 또 이란 문제 때문에. Research 연구. 얘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지금 막 end 나오고 뭐이 길고 이래 보여도 치렁치렁해 보여도 아, 동사에 has 썼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has shown 절대로 have shown이 아니고 have shown이 되면 안 된다. 보여주어 왔어요. That You're more inclined to think creatively when you imagine yourself removed from a situation or problem. That은 접속사가 될 거고, 당신이 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Be inclined to 부정사. 한번더 쓰겠습니다. Be inclined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tend to, have a tendency to 하고 다 같은 거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Inclined to. When you imagine yourself, 너 스스로가 removed,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From a problem, 그 문제 혹은 situation, 상황에서. Removed는 이제 제거된 이런 건데 여기서 격리된으로 하겠습니다. 격리된, 같은. 아, 뜻을 지금 뜻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격리된. 어쨌든 격리를 시키다가 격리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removing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격리가 돼야지. 내가 격리를 시키면 또 removing하고 from 사이에 또 목적어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yourself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기용법을 썼고요. Imagining yourself in the mind of somebody else, for example가 나오는데, imagining부터 else까지 다 동명사구입니다. 동명사구 주어, 동명사구 주어. 그래서 뒤에 is라는 동사부터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당신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imagine 이렇게 본동사로 쓰면은 동사 개수에 중복이 돼버려서 안 돼요. imagine 해버리면 그럼 나는 어디가? 이런 식으로 is가 화가 나요. 자기가 주인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여기 imagine 다음에 뭐 대시 생략이 돼 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동사가 또 있어 그럼 대시 있으면 동사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is a simple way 간단한 방법입니다. To trick your brain into seeing things in a new ways.
좋은 표현 나온다. 부정사 수직한 다음에 trick A into B. 이건 중요한 표현이어서 한번 씁시다. ing로 할게요. trick A into ing. A를 꿰어 뭐뭐 하도록 하다. 꿰어서 뭐뭐 하도록 하다. 그러니까 뭐 앞에 주어 있는 게 A를 꿰는 거예요. A야, A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신이, 네가 너의 뇌를 믿도록 꿰는 거. Trick A into B. 뭐 하도록 꿰냐? Into seeing things. 사물들을 새로운 방식들로 보도록 꿰는 거. 이전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 뇌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뇌가 이제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각을 할 거예요. The act of people watching, people watching이라는 게 사람들을 보는 거가 돼서 아마 내 의심인데 이거 내가 교재가 없어가지고 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하이픈이 있었을 거야. 하이픈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하이픈이 있어야 좀더 대중적이에요. 여기서 오브는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라는 뭐뭐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행동은 is 한 가지 방법입니다. To do just that. 그저 그렇게 하는, 그저 그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예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글을 봤을 때 예시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남들을 보는 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얘가 제목이 될수 있나요? 싶을 수가 있는데, 네, 얘가 제목이 돼요. 밑밥 까는 거예요, 위에는. Introduction을 이렇게 길게 깐 거고, 그게 왜 필요한지 깐 거고, 정작 주인공을 뒤에다 얘기해 줌으로써, 그거를, 스트레스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As you watch strangers, 너가 낯선 사람들을 볼 때, 낯선 사람들, strangers를 볼 때, you can imagine, 상상할 수 있죠. How they might handle a situation. 어떻게 그들이 다룰지, 어떤 상황을 다룰지, 아니면 뭐 대처할지. 아, 다 완전하네. 그리고, 어떻게니까, 아, 의문사. 있구나. 명사 빈칸을 하나도 채워주지 않고, 단순히 이절 자체가 imagine의 목적어가 되게 하는 의문사구나 알수 있어요. 이 경우에 how는 however하고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however의 경우에는 나오게 된다면 however이 있어. 절이 있어요. however이 속해 있는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절이 또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절두 개를 받아준다. 그 이유는 however은 부사절의 속성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절을 부사로 만듦과 동시에 뒤에 나온 애를 연결시켜주는 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네모가 두 개가 아니에요 싶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무튼, how는 이렇게 명사절 하나 나올 수 있고, however은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however는 안 된다는 거. 예, 명사절. however은 부사절. 그리고 의미도 달라요. however은 얼마나 뭐뭐 하든 간에 이런 뜻이어서 내가 지금 그러나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얼마나 뭐뭐 하든 간에 의문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면 곤란하죠. That 그러한 사고 과정은 that thought process allows for 이라는 거 하나의 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makes possible 뭐를 사고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That would otherwise be unrealistic or limited by your personal way of thinking. That은 주관이고요. 앞에 있는 ideas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니까 우리가 계속 현재 시제 쓰다가 그 다음 종속절에서 과거를 쓴 거겠죠. would be는 무시할 게 아닌 게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얘가 나왔다는 거는 가정법 과거를 쓰겠다. 나 가정법이야 몰랐지. if 없다고 방심할 줄 알았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if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법이에요 하시면 안 되고, 그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파악해서 가정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현실적인, unrealistic,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은 한정되는, 너의 개인적인 그런 사고의 방식 때문에 한정될 만될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준다. 왜 가능하냐면 남을 보고 남의 사고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fter all, 결국에는요, you might not act in a certain way. 이거 a certain way는 그냥 in a certain way처럼 부사적으로 하시면 돼요. 당신은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특정 방식으로. 그렇지만 but a stranger could. 어떤 낯선 사람은 할수 있겠죠. could 뒤에는 act부터 way까지가 생략이 돼 있어서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could 자체가 대동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얘 대동사구나, 앞에 있는 애 받았구나 이런 식의 독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즉, 너는 못하는 생각을 남은 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서술형으로 가능한데 그 이유는 여러 개의 구문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imagining부터, imagining이 동명사 구가 돼서 act까지. 동명사 구 주어가 되고, makes가 동사가 되고, 또 뒤에 감옥적어 is이 묶이고요. 감옥적어. 감옥적어는 어쨌든 오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ossibly OC 그리고 for you부터가 이제 진짜 목적어가 나오죠. 진목적어가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는 아니네. 근데 이 서술형 꺽쇠 안에 끝까지 다 진목적어가 됩니다. 진목적어고 또 이제 또 있어. 의미상의 주어. 아 징그러워. 진목적어 있고, 진목적어에 하필 의미상의 주어 가치고, 또 심지어 more 있고, than 있어서 비교급도 있고, 또 심지어 might be used to가 전치사, 익숙한 거니까. 얘가요, be used to가 붙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곤 했다는 절대 안 되고, 되는데 이용되다 하거나 아니면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는데, 이용이 되면 안 되지. 네가 이용돼. 아, 벌써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to는 전치사다. 이게 뭐냐 하면요, you might be used to 다음에 ideas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생략이야. 근데 얘가 이제 생략이 되려면은 비교의 관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일로 왔어요. 요로 왔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원래. 된 뒤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에 있네, 바로 있네. 이거 읽으면은 more radical and imaginative ideas than idea. 짜증나요. 반복이 돼서. 원제는 괜찮아. 여기 원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원제는 왜냐하면 가쫑다대라서 아이디어스라는 사실은 같지만 난 반복하지 않았어. 그냥 원제를 썼을 뿐이야. 축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솔직히 아이디어스하고 원스하고 스펠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얘도 생략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걸 거쳐서 투가 전치사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해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낯선 사람이 행동할지는 너가 더 급진적이고 더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들을 너가 평소에 익숙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비교가 들어가 있고, 감옥적어, 진목적어 다 해석이 돼 있고. 이거를 만드는 거는 아마 배열이겠다. 배열이, 배열 아님 너무 심해. 배열. 아마 이제 난이도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챙기셔야 돼요. 아마 뭐 뒤에 워크북에 있을 테니까 챙길 수 있겠지. radical 하면 근본적인, 급진적인이었고요. 근본적인 하면 안 된다. 급진적인. Imaginative는 상상의가 아니고요.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가 상상의인데 아니 상상의 생각하면은 무슨 소용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문장 다안 끝났고요. Simply because 단지 뭐뭐라는 이유만으로 It's not you acting them out. 너가 아니라는 걸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만 acting them 그거를 행동하다 수행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데미 가리키는 거는 radical and imaginative ideas가 되겠죠.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 But someone else you're watching. 너가 관찰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 따라서 not A, but B. 나론이 예 but also B도 아니고 not A, but B 하게 되면은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예 아니어야 돼요. Not only처럼 A도 그렇지만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이다. 아예 A는 부정을 당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라. 관찰을 해라. 관찰이 핵심이다. Observation이 key to everything. Key to every solution of each problem. Each and single problem. 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아, 내가 약간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어법 5번에 이슨 당연히 이신지 댐인지 물어봅니다. 안 되고요. 너무 이제 감옥적어 보면 쉽죠. 되는 거다. 다 됐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거나 설명이 약간 불충분한 부분 언제나 그렇듯 없고요 네, 다행이군 우리는 오늘 마지막 테스트 15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테스트 15을 마지막으로 갈게요 시간 안 끌고 마칠 테니까 주제는 The significance of comparison in scientific research 중요성 비교의 중요성 과학적 연구에서 비교의 중요성 과학적 연구에서의 비교의 중요성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수학 같은 거는 답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꼭 다른 사람이 어떻게 풀었는지 하고 비교를 해봐야 내가 다음에 더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반드시 남들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향이라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요. 아까 나왔던 generalization을 신중하게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과학, for science,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그리고 수학, math 이런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이공계 쪽 학문인데 이거 모아서 STEM이라고 합니다. STEM 그러니까 각 철자를 딴 걸 우리가 acronym이라고 해요. acronym 두 문자어라고 해요. acronym 근데 이 수업 때, the classes, 이 강의, 뭐 강좌 수업 때 empathy has a natural place. empathy,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은 자연적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반대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emphasis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강조가 됩니다. 강조. 뜻이 뭐 아예 상관이 없는데? 생긴 것만 약간 닮았고
그래서 우리는 empathy하고 emphasis가 다르다. 근데 이런 거는 연계되어 있는 단어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empathy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sympathy가 또 있어요. sympathy. 이게 또 연민이거든. 연민 동정. 그러니까 띠네. 똑같구나. 이렇게 막 오시면 됩니다. emphasis는 그렇지 않고 혼자 놀아요. It is an integral part of teaching, design thinking. 어디 있어? It.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Integral, 필수적인. 그것이 뭘까요? Empathy가 되겠죠. 앞에서 말해준 그거니까 이 시간이 긴 거는 Empathy.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뭐 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냐? Teaching Design Thinking을 Design Thinking, 그 설계사고라고 해서요. 어떤 공식이나 아니면은 일반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결론 도출까지 이르는 그 과정 같은 걸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건 부분인데 이것은 which centers on applying creativity, center on 뭐뭐에 집중하다. 그게 뭐에 집중하냐? creativity를 적용시키는 거에 집중합니다. 창의력을 apply는 적용하다 이런 뜻이고요. 적용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보통 A를 B에 적용시키다. apply A to B 이렇게 나오는데 apply A to B 짝꿍이 아니고요. 그냥 A만 나왔어요. to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하는 데에 적용시키다가 아니라 하기 위해 적용시키다. 아, 얘는 부사적인 용법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To realize, 문제를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solve, 해결하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analysis가 다돼 있어서, 분석이 다돼 있어서, 여러분 잘 보일 텐데, centers 있고요. solves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solve 아니고 막 solves로 돼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묶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석으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병렬이 되는 거는. 병렬은 여기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해결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주목을 하고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주목을 한 거하고 해결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상 더 멉니다. 거리가. 발견을 하고 깨닫는 거, 발견을 하고 실현하는 거, 아, 그 해결하는 거보다 그래서 이게 병렬을 잘 시켜야 되겠고. 아, 그래서 위치가 이제 가리킬 만한 건요. 위치가 가리킬 만한 거는 그 디자인 띵킹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In order to부터 나오는데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하고 같겠고 뭐 하기 위해서냐 Imagine, 상상하거나 Identify, 식별하기 위해서 Challenges to be addressed Challenge는 여기서 도전이라기보다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될 Address, 해결하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해결될 거를 Settled Settled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뭐 상상하거나 아니면 식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students have to put themselves 스스로를 투입시켜야 해요. 스스로 students가 될 거고 into the lives 삶과 circumstances 처지에 of others 남들의 삶과 처지에 대입시켜봐야 됩니다. 이런 걸다 뭐라고 하냐 put themselves into the lives and circumstances of others를 바로 우리가 empathize with others라고 합니다. 남들의 공감하는 거, 감정이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empathy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사실은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empathy라는 가치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비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comparison으로 나왔지만 empathy도 된다. They have to ask themselves.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남에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에 themselves를 썼습니다. What is this person feeling?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겠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anger, anger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enthusiasm, 열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What is his situation like? 여기서 what은 what인지 how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how는 안 돼요. how가 안 되는 이유는 명사 빈칸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how의 명칭을 붙여주자면 의문, 부사, 그러니까 의문 부사지 의문 명사가 의문 대명사가 아닙니다. 다시 의문 부사다. 의문 대명사가 아니다. 그 얘기는 how는 명사 빈칸을 꾸며주는데 쓰지 채워주는데 쓰지 않아요. how는 이렇게 like처럼 like가 지금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면은 필수적으로 목적어가 여기 필요해요. 근데 what은 그걸 채워줄 수가 있는데 how는 그걸 채워줄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채워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how를 못 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원어민들이 how is your feeling like 이런 식으로 ungrammatical한 expression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친구를 보면은 Hey, the expression you just used is ungrammatical. You should change into wha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그런 친구는 멀리 하든가 How, what인지 how인지 구별이 돼야 돼요. 안 그럼 따져야 돼. 너 때문에 나 수능 틀렸어. 이렇게 그리고 and 어떤 질문을 또 하냐 How can we make it better for him? 그를 위해서 어떻게 그거를 더 낫게 만들지. 그래서 어떻게가 나왔으니까 how가 잘 쓰였습니다. 뒤에가 3형식, 5형식으로 O, OC 이렇게 완전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힘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나왔던 this person. this person을 가리켜주고 있겠고 시어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변형의 여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흐름상 파악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뭘 찾는 거다? amendment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amendment라는 거는 개정이라고요. 개정. 보통 amendment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떤 상황, current situation with some problems, 문제가 있는 상황을 improve에서 더 낫게 만드는 걸 amendment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어멘드먼트를 어떻게 할지 그 해결책을 찾는다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y use their insights. 그들은 이용해요. 그들의 insight를 통찰을 이용한다. 통찰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직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intuition, gut 다 직감입니다. 직감이라는 거, 직감은 그거죠. 경험에서 우러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약간 되게 solid한 reason은 없어. 되게 확고한 근거는 없는데 뭔가 그럴 것 같아. 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 오늘 왠지 학교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쉬어야지 이런 거. 뭐 왠지 그럴 것 같은 이런 게 이제 insight입니다. 근데 인사이트의 반대는 놀랍게도 로직입니다. 로직. 논리. 다른 표현으로는 ration. ration 있고 rationale 있고요. reason 있죠. 합리. 얘네들 이제 다 합리. 합리화하다 이럴 때 합리.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오랜 고민을 통해서 도출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고 싶지만 안 가면 출석 일수가 까일 것 같고 그럼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러 가지 재봤을 때 학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결론인 것처럼 그게 ration, reason, rationale 이런 거고 intuition과 gut은 그냥 느낌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from those reflections 이거래요.
이러한 반성들에서 반성 뭐 성찰 뭐 하기 위해서 표절 해결하기 위해서 solution based thinking 그러니까 다루기 위해서 solution based 해결책에 근거한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한 무슨 약간 성찰에서 자기가 얻은 직관을 쓴다. 직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고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러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자리 바꿔치기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러직을 쓸수 없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면 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through various processes,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이 brainstorming, 아이디어를 막 양산해내는 그런 과정, 아니면 inquiry, inquiry는 탐구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보는 그런 거, 아니면 뭐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etc. 기타 등등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they identify, 그들은 식별해내죠. 특정한 방식을요. 특정한 방법을요. 방법 다음에 대의가 나오니까 여기선 in which나 대시 관계 부사로서 생략이 돼 있고 절대로 관계 부사 대시 생략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way하고 how는 결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how는 생략됐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They can solve the problem.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특정한 방법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막 그냥 성찰 통해서 해보는 거네. 근데 그 성찰은 무슨 성찰이다?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이다. 내 내면에서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internal한 게 아니라 external한 introspect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들은 설계하고 시험을 해봐요. They design and test their prototype. prototype 원형을 원형이라는 거는 표본이라 그래서 그거 있죠. 막 스마트폰 개발할 때 가장 처음 나온 거. 이번 아이폰 12를 출시하기 이전에 자, 이게 첫 시험 모델입니다. 그게 프로토타입이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프로토타입을 개선을 좀 해서 뭐 개발을 하고 추가를 시켜서 뭔가 더 나은 어멘드먼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Still thinking about 여전히 생각을 하면서 The ultimate user, 최종 궁극적인 사용자를 ultimate 하면 궁극적인이란 뜻으로 반대는 중간의가 있겠죠. 중간에 우리 그뭐 level 테스트 할때 I로 많이 대변되는 intermediate. intermediate의 경우에 중간에라고 해서 중간 사용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종의 user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있잖아. 최종의 유저가 뭐냐? 이 원형을 사용할 유저라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자신이 발견해낸 파인딩을 가지고 막 리파인을 해서 다른 연구자가 쓰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저라고 하고 이건 뭐 공학에서는 디바이스일 수 있고 또 매스매틱스에서는 매스매티컬 포뮬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S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STEM에서 네 가지 학문에서 다 다르겠죠. 그리고 메이킹이 나오는데 이 메이킹이 바로 여기 있는 띵킹하고 병렬이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 제한을 받아서 띵킹이 띵크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끼리 병렬이 되어야 됐어요. 이 등위 접속사 end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거 뒤에 거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ultimate user하고 modifications가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수 있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연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end는 making하고 thinking 연결. 뭐 콤마 나오고 end 안 나왔으니까 ing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병렬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making modification. modification이 바로 수정, 개정이란 뜻이죠. 아까 말했던 amendment보다 좀 쉬운
수정, 개정, 뭐 변경도 괜찮고 언어학에서는 수식이라는 뜻도 쓰는데 그래서 수정, 개정, 변경을 with the user in mind 염두한 채로 with A in mind 하면은 A를 염두한 채로 그 다른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만든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남의 경험에 날 대입시켜서 더 나은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다 이런 거죠. 직관적인 이해. 뭔가 그럴 것 같아. 이런 리즌이 로직이 아니라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뭐 어쨌든 내용이 만약에 어려워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지금 질문을 합시다. 좋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고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시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하는 거 맞고 하는 날 리뷰 테스트랑 숙제 나가는 거 또 할 거니까 다 보시고 오늘 밤에 올라가는 그 7, 8번 지문 영상 보고 필기하고 월크북까지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 기간인데 좀만 힘내봅시다 하는 걸로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10초내로 안 하면 나갈게요 9876543210 그럼 없는 걸로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콕 바이바이